진지하다는 게 병인 것 같아요. 드론을 조종할 때 결국 그 컨트롤. 배우로서 내가 캐릭터를 잡고 내 육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 컨트롤의 목적을 갖듯이 거기에 대한 욕심과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론적인 부분은 좀 지키고 살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을 배우로서의 나고 내가 지금 배우로서 갖고 있는 소명 내에선 원대하거나 저만의 꿈과 목표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무인 멀티콥터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으기엔 드론 교관 자격증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스케줄이 맞으면 이제 이론교육이나 실기교육도 하고 취미생활이기라기보다는 일종의 비즈니스 영역에 포함된다고나 할까? 교관, 인스트럭터 자격증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스노우보드 인스트럭터는 96년도에 카시 캐나다 가서 땄고요. 국내 1호로. 그 다음에 뭐 2002년도에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아마 연예인인 건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 촬영이나 내 개인적인 셀피 찍을 때 좀 이용하려고 했다가 예의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네, 스노우보드나 스쿠버다이빙처럼 드론마저도 교관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됐죠. 네. 진지하다는 게 병인 것 같아요. 배우고 나면 좀 그걸 좀 깊숙이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게 된 게 더 좀 깊게 알고 싶어서 컨텐츠가 된 거거든요. 제가 뭐 돈을 벌자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리고 뭐 에어소프트도 하다 보니 실제 실총은 어떨까? 또 뭐 미국 가서 한 15,000발씩 쏘고 출연료 한 푼 안 받고 찍었던 경찬의 아드레날린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시피 드론도 좀 그런 성격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네, 가서 호버링 위치로 위치, 우두, 방향. 예, 여기는 실기장 컨테이너 아닌데요. 이 안에서 조종을 하거든요. 지금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헬리콥터 1종 조종자 증명 자격을 지금 연습하고 계십니다. 1종 시험을 보실 분이라 지금 저 밖에 보이는 무인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계시죠. 전 아직 1종 조종자 증명은 갖고 있지만 교관 자격은 2주 있다 시험을 따로 봅니다. 아주 없기 때문에 인턴십으로서 도우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비상승용 실시, 비상승용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아, 여긴 실기장인데요. 지금은 이제 드론, 네, 멀티콥터, 무인 멀티콥터 1종 교육 중이에요. 제가 무인 멀티콥터 교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노우보드 인스트럭터 때는 잘 몰랐는데 오픈워터나 어드밴스드나 뭐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의외로 가르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제가 알고 있던 노하우라든가 안전에 대한 중요한 영역들 꼭 필수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가르침이라는 거에 대한 욕망도 좀 강하구나. 가르침으로서 권력을 갖거나 가르침으로서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어떤 안위를 느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서 저 사람들에게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인텔 정보를 제공하는구나가 제공하는 데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열정, 원동력, 그쵸? 어딘가 있을 거예요. 배우가 시간이 철철 남아나면 다들 무언가 또 빠질 거리를 찾게 돼요. 배우로서 갖고 있는 덕목 중에 이렇게 집중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집중을 연기로서 해결 못하면 다른 쪽으로 흐르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관통하는 공통점은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건 스쿠버 다이빙은 그래요. 뭐 저는 해양 생물을 되게 좋아하고 바다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다이빙하는 것 자체가 해양 생물을 보러 들어가는 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취미에 그럼 사격은? 그럼 바이크는? 그럼 드론은? 결국엔 컨트롤이더라고요. 컨트롤. 바이크를 탈 때 내가 얘를 안전이라는 그 거대한 우산 밑에서 어느 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장비를 메고 물리적으로 완전 다른 우주 같은 환경인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에 위배되는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얼만큼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드론을 조종할 때 결국 그 컨트롤, 그 사격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 총기 자체를 내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컨트롤하고 그 성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그 스킬을 가질 수 있는지, 결국엔 배우로서 내가 캐릭터를 잡고 내 육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 컨트롤의 목적을 갖듯이, 결국 제가 갖고 있었던 취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그 장르에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욕심과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영화계도 뭐 지금 만들어놓고 못 올리는 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소화해야 될 것 같고, 될 것처럼 진행했다가 기획했다가 날아간 적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뭐 부더니 개인에 대한 노력과 작업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욕심나는 게 뭔데요? 아, 질문 잘했어요. 저는 좀 뭐랄까, 형사 또는 군인 또는 아주 폭력적인 인물, 그런 배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들어오는 게 무슨 뭐 사장, 부장, 이사, 전무 또는 뭐 키다리 아저씨 또는 악역이라고는, 제대로 된 악역은 남자의 향기에서 그 조덕재, 네, 딱 한번 MBC 미니시리즈 남자의 향기에서 악역으로 나온 거. 3개월 넘게 찍는데 16부작짜리 미니시리즈인데, 카타르시스가 납치, 폭행, 유인, 암. 저는 정말 악역 그리고 폭력에 관련된 역할 너무 해보고 싶어요. 혹시 예를 들어주실 만한 어떤 작품에 어떤 캐릭터?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뭐 지옥의 묵시로, 뭐 히트, 뭐 굿펠라스,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이죠. 네.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배우가 된 이유도 지옥의 묵시록에 해리슨 포드가 정말 잠깐 나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프란시스코 플라이의 지옥의 묵시록이. 나는 내가 배우가 돼서 해리슨 포드처럼 저렇게 짧게 나오더라도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에서 내가 참여했다. 내가 그 영화에 뭐, 네. 그게 나의 배우의 가장 큰 목적 아닐까라고 젊었을 때 규정져 놓고 배우의 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 못 이룬 것 같아요. 국물무들이요. 네, 최민식 선배님. 요즘에 정말 미친 듯이 보던 건 피키 블라인더스. 짱이죠. 아, 연기 너무 잘한다고 치고.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또 보러 갔는데, 잘해. 하여튼. 차이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뭐 심지어 저는 사생활을 이렇게 잘 드러내질 않았어요. 제가 뭐 바이크를 타고 뭐하고 뭐 이러지만, 뭐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증은 무슨 2002년도 뭐 21년 전에 따고 뭐 이랬다고 한들 언론에다 노출을 공격적으로 한 적도 없고, 네. 이렇게 사생활과 제 직업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살던 사람인데, 세상이 너무 변했더라고요. 이제 뭐 사생활이 직업인지 직업이 사생활인지 모를 만큼 매체가 다양해지고, 매체가 그렇게 인사이드 안쪽으로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그걸 밝히는 것 자체가 돈이 되고 벌이가 되고 하는 세상이 됐지만, 흐름은 흐름이고 제 가치관은 가치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상황과 뭐가 다르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오히려 배역에서 뭐 연출자와 또는 관객과의 문제라면 그런 건 되게 심도 깊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직업적인 부분 빼놓고는 다 내 프라이버시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든 말든 뭐 네, 별로 개의치 않는 성격이죠. 애들을 노출한 것도 그냥 제목 그대로 내가 키운다 해서 유별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 프로그램이라서 잠깐 나왔던 것 뿐이고,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내가 많이 느꼈으면 느꼈지, 그리고 좀 애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서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그 한 인간을 제 몸을 빌어서 나오긴 했지만 걔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잖아요. 남이에요 사실은. 그 친구도 그 친구 인생에 흐름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방임? 방목? 이런지 모르겠지만
학원을 다니다가 다니기 싫다고 그러면 다니지 마라. 네 선택이야. 좀 이래버려요, 진짜로. 후회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죽을 때도 아이들 관련된 부분은 후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정말로. 그거는 확신을 차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한 귀결물 같아요. 내가 지금 배우로서 갖고 있는 소명 내에선 원대하거나 저만의 꿈과 목표가 있어요. 유튜브도 제가 이렇게 되게 라이브하게 운영하는 것 자체도 내 본업은 뭐 배우고 그리고 액터로서 존재하고 거기서 그런 거지. 물론 뭐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들을 이렇게 사업적으로 안 풀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좀 지키고 살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은 배우로서의 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는 부분들 분명 존재하겠죠. 존재하죠. 애들도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을 타협하는 부분을 지향하는 게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떳떳한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흐르는 강물처럼 가볼래요. 당장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거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 보겠습니다.